안녕하세요. 고다이반입니다. 오늘 눈길 게임 보기에선 매우 기묘한 그리고 긴박감이 넘쳐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사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이드는 2016년 7월 8일 스팀을 통해 발매가 이루어진 퍼즐 플랫폼으로서 개발사는 플레이데드입니다. 2011년에 플레이데드가 출시를 했었던 림보에 대해서 많이들 친숙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5년 만에 내놓은 차기작 인사이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설정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그래픽 들어오면 밝기 변경 가능하고요. 해상도 변경 그리고 마지막 전체 화면 껐다가 킬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통해서 조작 방법 전부 확인할 수 있는데 림보 때와 같은 조작 방법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상하 좌우 이동, 잡기 그리고 점프. 컨트롤러로 넘어오게 되면 똑같은 조작 방법인데 키보드나 게임패드나 너무나 단순한 조작 방법으로 인해서 게임플레이에 있어서는 그 감각에 있어서는 큰 차이 만들어내진 않을 겁니다. 이번 눈길 게임 보기 엑스박스 1 게임패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륨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거 소리 크기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 제가 2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면서 엔딩을 봤습니다. 매우 짧은 게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만큼이나 기존의 눈길 게임 보기에서는 조금 의도적으로는 아니었는데 하지 않았던 가격부터 말씀드리죠. 21,000원입니다. 2시간 만에 깰 수 있는 게임에 대해서 20,000원을 투자한다. 과연 이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괜찮아 하실지는 뭐 지금부터 보실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더 드러나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겠지만은 예,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림보 를 플레이하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게임플레이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매우 친숙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소년을 조종해서 좌우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뭐 조작 방법이 똑같았다는 것부터가 예, 게임플레이 또한 비슷할 거라고 짐작을 하셨을 부분이 되겠죠. 사실 제가 이 게임을 여러분에게 선보인다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만큼 보여드리면 되겠다. 그러면 구매할지 말지 플레이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데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분위기를 흡수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보시면 메뉴를 통해서 한국어, 한글을 지원하고 있는데 게임 내에 어떤 말 그리고 텍스트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여기로 가야 된다 막 이런 텍스트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언어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고요. 제가 특별히 지금 밑으로 간다라는 버튼을 아래로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서 쭈그리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예, 지금 게임 플레이를 여러분에게 최대한 분위기 흡수할 수 있도록 말없이 보여드리고 싶은 만큼 제 결론부터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워킹 시뮬레이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퍼즐 게임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나중에 이제 머리를 써야 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등장은 하긴 하는데 스토리와 관련된 진행은 전부 그냥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위아래 이동 그런 그냥 방향키만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퍼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막 말을 하고 있어서 분위기를 깨는 게 문제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정막과 함께 이 전반적인 이 숲속 안개로 껴있는 이 분위기 전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이 게임이 정말로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는데 예, 벌써 예, 끝을 냈습니다. 결론 내리게 만들었고요. 잡기 버튼 눌러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잡고 2.5D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점프 버튼 눌렀을 때 알아서 저 위로 그러니까 3D죠. 세계의 환경은. 근데 플레이어가 사실 그 지금 화면을 봤을 때 저 도로를 향해 간다 또는 카메라를 향해 온다 막 이런 움직임은 결코 존재하지 않고요. 게임이 알아서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애정을 갖고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이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순간순간 발생하는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예, 손길이 느껴진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좀 있으면 등장을 할 텐데 굉장히 섬세합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난간에 손이 그냥 잡는 식으로 가게 되었고요. 잡는 순간 뭐 잡기 버튼 누르지 않아도. 당연히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게임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설명 드리기 위해서 저기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봤습니다. 림보와 같은, 림보의 개발사라는 걸알수 있는, 솔직히 이거는 그냥 림보 2.0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게임을 쉽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특별히 말씀드린 그 조건을 걸고 싶지만은 적지 않은 분들이 그냥 게임 플레이를 따졌을 때는 림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죽는 애니메이션 개한테 목이 물려가지고 그냥 물어 뜯겨지면서 물론 시체가 막 튕겨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오른쪽 누르고 있는데 알아서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이 무자비할 땐 정말 무자비합니다. 림보 때처럼 죽는 애니메이션 또한 모든 상황, 최소한 모든 그 모든 상황 개한테 물려 죽는다, 난뭐 어디선가 떨어져 죽는다, 뭐 찌부가 된다, 어딘가 이제는 걸려가지고 납작하게 눌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따로따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보셨습니다. 깜빡했네. 이러지. 근데 자동 세이브, 수동 세이브가 없는데 매우 저장 기능이 여유롭습니다. 플레이어가 페널티를 받는 일은 거의 없고요. 죽는 순간이 있다면은 죽는 순간이 이제 딱딱 정해져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뭐 아니죠. 많다라고 많은데 많은 만큼이나 바로 그전 장면에 바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서 뒤를 이제 쳐다보는 거막 이런 거다 보세요. 처음 플레이를 했을 때 진짜 저 순간에 숨이 멎었습니다. 게임에 완전히 몰입을 할 수가 있어서. 벌써 어라? 숨 막히는 시간이 죽었네요, 저래서. 게임의 그래픽 또한 맞았었던 거구나. 오케이. 게임이 갖고 있는 글쎄요. 클레이메이션 같은 느낌? 뭔가 찰흙 인형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또한 게임이 갖고 있는 매우 뭘까요? 단조로 오케이, 이제는 폐가 숨이 막혔을 때 울컥울컥 하고요. 어두운 분위기를 정말 잘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장면 가면은 그만큼이나 환경이 달라졌을 때, 이 칙칙한 환경이 아니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또 인상적인 느낌이 와닿게 되고요. 근데 텍스트가 없고 캐릭터들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비판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저 또한 엔딩까지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닌가? 뭐지? 하면서 뭐 인터넷 포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추론을 막 하고 있는 스토리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알아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는 너무 뭐랄까요? 통속화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크소울의 스토리텔링? 물론 게임 내 아이템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딱 그거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은 그냥 세계가 선사를 하고 있는 지금 눈을 통해서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걸로 스토리를 전부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만들었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얻어가는 게 없다면은 그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추론해 가는 것이 별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이 게임은 추천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작품이 될 거고요.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막 이런 순간 이런 바깥 환경에서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미친 듯이 막 뛰어가다가 제 이런 이제 뭔가 조용한 방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소년이 하면서 천천히 숨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정말 뇌리에 깊숙이 저 또한 그냥 동조를 해버린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런 가상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몰입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건데, 뭐 게임이 얼마나 몰입시킬 수 있냐가 그 능력이 또한 관건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100점 만점에 110점을 주고 싶을 만큼 저는 몰입을 했는데, 어쩌면 제 자신이 거기에 90점 이상을 제가 몰입을 잘한다, 뭐 그런 잘 해버렸다라는 부분이 거기에 많은 기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게임이 이제 선사하는 퍼즐다운 퍼즐 처음으로 이제는 느껴질 수 있는 그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단조로운 거라서 여러분에게 게임의 중심 퍼즐은 아니에요. 이게 세번 잡아당기면 엔진이 가동이 됐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잡을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플레이어가 할 거를 알아냈으면은 내가 여기서 더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할걸다 했으면은 여기서 뭘더 해야 되나와 같이 헷갈리는 순간들은 거의 저는 없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강제로 이제 락을 해버리면서 얼추 뭘 해야 되는지 와닿죠. 그리고 캐릭터의 주인공 또한 소년이 어딜 쳐다보고 있는지를 통해서 또 아주 섬세한 힌트를 날리고 있고요. 논리 퍼즐들이 나중에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 그 수준이 지금 보신 거에서 크게 향상되진 않습니다. 머리를 쓰게 만드는 게임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를 흡수하는 눈에 지금 보이는 귀에 들리는 것들을 흡수하면서 아주 정말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디스토피아 같은 확신도 가질 수 없어요. 게임이 워낙 많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저의 개인적인 결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로는 디스토피아 같은 세계를 확인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것이. 그리고 근데 어메니 퍼즐들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감상을 하시게 된다면은 당연히 실제로 플레이하실 분들께서 처음 그 경험이 많이 감소를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보여드리려고 할 거고요. 지금 보시고 림보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말할 거 없이 이 게임 100% 추천을 해드리고요.
림보를 싫어하셨다면 이 게임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못 내리시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더 이제 진행을 해보죠. 수집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뭐 수집이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비밀 장소들이 중간중간에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막 오픈월드처럼 막 A 길로 갈지 B 길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C로 간다. 막 이런 분할되는 갈림길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애니메이션이 정말 섬세한 게 저기서 제가 1초 더 빨랐으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냥 위로 올라갔을 거고 1초 더 늦었기 때문에 몸통이 뒤틀리지만 아직 죽지는 않는 타격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었죠. 이제 좀 있으면 이 게임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될 텐데 지금이라도 직접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서 시청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뭐 벌써부터 호기심이 생겨나게 되는 세계가 지금 정말 많이 선사되었죠. 가면을 쓴 사나이들. 정확히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숲속에 있는 막 철통들. 근데 좀 있으면은 한 단계 더 기묘해집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움직임을 소년의 움직임을 통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정신 지배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게임이 만들어내는 퍼즐 논리 퍼즐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퍼즐 논리 퍼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게임을 끝내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스와퍼 맞다. 나머지 두 명도 와야지. 스와퍼를 플레이하신 분들 사실 클레이메이션 같은 느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비슷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 게임이 좀 더 그 색이 선이 좀 더 강렬하죠. 이런 복제 스와퍼 같은 경우에는 복제 인간들을 자기 자신을 복제해가지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물건 들었다 옮겼다 막 하는 거였는데 이 게임은 이제 이와 같이 뭐랄까 알 수가 없는 기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작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스와퍼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논리 퍼즐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들이 뭐 의미는 가지기 힘들겠지만은 근데 그냥 테마가 사람들을 이동시켜서 그 복제한 것이든 아니면 저거 같이 정신을 지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 느낌 뭔가 그냥 다 머릿속에 강렬하게 저 같은 경우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왔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희망을 딱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퍼즐들이 존재하는 형식까지 제가 가보려고 할 텐데 그것 또한 사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지만은 플레이하실 분들 시청을 중단하시길 권장합니다. 단순한 왼쪽 오른쪽 이동 이미 이제는 플레이를 하실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릴 만큼 거의 가셨을 테니까 또 다른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 더 이제는 게임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 뭐 결정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히든 엔딩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내 수집품 아닌 수집품 비밀 방들 전부 다 발견을 하면은 히든 엔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아
그런 의미가 가장 맞겠구나. 뭐 어디가냐 추론이지만 아무런 말, 텍스트도 설명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 것 또한 있고요. 플레이데드 개발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림보의 성공 이후로 그렇게 작은 회사라고는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판단이 되진 않는데, 5년 동안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의 기회가 아니었나? 크기를 감안한다면은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간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수 있는데.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를 하고 나서 제가 받았던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뛰어난 장인이 오랫동안 하나의 공예품을 그냥 다듬는 듯한 그런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지금 계속 이제 스포일러 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다 가셨을 거라 예상하면서 이 노란색 선들이 비밀 방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가리키는 그 힌트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집품 아닌 수집품. 이미 제가 이걸 진행했기 때문에 업적은 이제 사라졌고, 이거 전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발견을 하면은 게임 내에 존재하는 거 그러면은 시크릿 엔딩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그냥 봤고요. 스와퍼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게임 끝내고 나서 이게 이, 아, 이 퍼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금 왼쪽으로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개의 발판을 제가 다 밟아야 된다는 걸알수 있죠. 게임의 퍼즐과 그냥 오른쪽으로 막 이동을 하면서 처음 오프닝 때처럼 뭐 다가오는 위험을 피한다 또는 타이밍을 맞춰서 지나가야 된다 이런 게 게임의 90%입니다. 퍼즐들은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제 기억을 기반으로. 인상적인 그 움직임들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길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저런 식으로 피하는구나. 초기화 시키고. 한 번에 제가 이걸 저녁 한 11시였나 12시였나 그 출시되고 이틀인가 3일 후에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당일날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녁 11시에 딱 플레이를 하고 나서 새벽 1시였나 2시까지 그냥 한 번에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 아니다. 새벽 2시 기억력 진짜. 새벽 2시엔가 플레이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자기 전에 잠깐 확인을 해보자 했는데 어느새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버렸다 보니까 아, 더 하고 싶지만은 지금 너무 피곤한데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플레이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1시간씩 나누어서. 근데 정말 끊기 싫었던, 한 번에 끝까지 플레이를 하고 싶었던 작품이고,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이 게임에 빠져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즐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짧고 굉장히 굉장히 깊숙한 게임이니까요. 품질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한 장면 한 장면이.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한다는 그 고독감 또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 같고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듯한 느낌. 아, 여기서가 진짜 이제 끊을 순간인데, 근데 워낙 인상적이었, 게임의 퍼즐을 더 이제는 이해를 하실 수 도와주는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 제가 워낙 인상적이었던 부분인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플레이 하실 분들 지금 시청 중단하시길 권장하고요. 이거 약간 제가 헤맸던 퍼즐인데. 뼈 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이나 다시 한번 뼈 가슴이 저리는 순간을 맞이해 보죠. 나중에 가면은 이게 참 뭐, 내가 뭘 막힌 거지? 해가지고 답답했기 때문에 그냥 무신경해졌는데 처음에는 저거 딱 느끼는 순간 그냥 으.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건 쳐다보고 있는 거 보세요. 처음에는 이걸 당연히 플레이하시는 분들 모를 테니까, 예, 저 부분까지 가게 될 텐데, 저 부분에서 이제, 그니까 이걸 켜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켜져야 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맞다, 이거, 무자비하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문연 것까지 저장을 해주네요. 예, 이렇게 섬세합니다. 저장이. 이게 닫혀 있으면은 아, 이 사이에 내가 열어야 되는 건가 하는데 절대 안 열려요. 안 열리기 때문에 미리 열어두어야 됩니다. 솔직히 림보도 그렇고 이 작품 또한 그렇고 영화 같은 걸로 만들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영화로 만들 수는 없는. 아무 말도 없으니까요. 게임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한다는 걸로 계속해서 이 상황을 제가 지금 쳐다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쳐다볼 만한 그 매력이 만들어지는 거지. 안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뭐, 그러면서도 너무 오차가 크다면은 아 진짜 이거 근데 그냥 뭐 그냥 오른쪽으로 갔다가 멈췄다 갔다가 멈췄다라고 그냥 게임 메카닉으로만 이해를 한다면은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저에게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강렬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죽는 걸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네요. 제가 이미 끝까지 플레이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머릿속에 강렬히 남아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 보셨던 이런 위기의 순간들, 막혀있는 순간들, 저, 우, 마, 오 마이 갓. 예, 여긴 다행히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아요. 무사히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또 플레이를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예. 개한테 물어뜯기는 게 진짜 잔인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일단 저 개는 피하고. 근데 얘 다시 여기 게임이 제 심장을 먹게 하는 뭐 심장 먹게는 좀 과한 과장이라 하더라도 숨을 먹게 하는 장면들이 넘쳐났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줬고요. 그런 만큼이나 지금까지 보신 것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스포일러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게임의 지금 블로그를 보시면 게임의 지금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챕터 구간들이고요. 지금 실수로 오른쪽 가면 안 되니까 정말이지 강력 추천하는 작품인 만큼 림보를 좋아하셨던 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어느 정도 좀 할인을 기다려 본다거나 좀 여러 가지 판단하실 부분이 있을 텐데 현재 스팀에 21,000원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인사이드 눈길 게임 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